미국은 토네이도가 동부를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부에선 살인폭염으로 100명 넘게 숨지고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미국 전역이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폭풍을 못 이긴 채 쓰러졌습니다. 주택들은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밤사이 폭풍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미국 동남부 애틀랜타를 휩쓸었습니다. 폭풍이 북상하며 10건의 토네이도가 보고됐고 300건 이상의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My space was actually on the river with no basement, so the river flew into, flooded into it, and then overflow from sewage flowed through my space too. 위력이 커진 폭풍이 버지니아를 지나 수도 워싱턴 DC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보되는 등 동부 1억 2천만 명이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버지니아 등 최소 8개 주에는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졌고 연방정부 기관들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남서부에선 섭씨 45도의 살인적인 폭염이 한 달 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4개 주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애리조나와 네바다, 텍사스에선 폭염 사망자가 147명에 달했습니다. I've always been pretty concerned about climate change, but this definitely feels like we're in that point of no return that people have talked about for a long time. 뉴멕시코주 북부 일대는 자연 발화된 산불 연기 기둥으로 뒤덮였습니다. 토네이도의 폭염까지 올여름 미국의 이상기후가 심상치 않습니다. OBS 뉴스 이윤택입니다.